야, 두께씨랑 똑같이 1구화씩을 죽냐, 1구화씩을. 다이다이! 아, 나 진짜 마지막 3점만 안 쳤어도 내가 덜 죽는 건데. 야, 자, 아시죠? 지금 뭐, 은찬 엄마님의 그 실력은 다들 아시죠? 뭐, 살발하죠. 아, 좋습니다. 초고 좋고요. 포지션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야, 공 테이블이 알수가 안 나왔잖아요. 테이블이 마지막 가갖고 진짜 어려워요. 너무 딱딱하게 다니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초반에 비해서 알수가 덜 나왔던 것 같아. 어, 키스 타이밍인데 이거 빠지나요? 아, 2점. 저번 맞아요. 그 은찬 엄마랑 칠 때. 아, 뭉그라는 님 가시네. 아, 예, 들어가 주십시오. 승부치기에서 식대 16점 나왔죠. 점수판. 아이고. 강달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테이블에서 지금 치잖아요. 아주 이제 사경을 헤매요. 여기서만 치면은. 사경을 헤매. 아, 테이블에 좀 코팅을 좀 해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오다가 두 개씩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거 이쪽으로 치는데 함부로 잘못 쳤다가 지금 테이블 짧죠? 되게 쉽... 함부로 저렇게 잘못 쳤다가 테이블 짧을 수도 있어요. 잘 쳤네, 얇게. 1점. 아, 별 말씀을요. 자, 우라. 여기서 이렇게. 한 18 정도 떨어지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은 1시 방향보다 좀 내려간 1시 반 정도 주고 그냥 부드럽게 두껍게 매듭만 부드럽게 싹 잡아주기만 하면 되죠. 아이고 얇았다. 스트로크 할 때 어깨는 고정해 주는 게 좋죠. 스트로크 할 때는. 예, 지금 게임 지금 하는 거는 일반 게임 눌러 하는 거죠. 자, 여기 학구마 없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어? 뒤로? 뒤로. 좋습니다. 좀 두툼하게 이렇게 치면 키스 있어요. 확실히 두툼하게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을 한번 느리게 올 거예요. 야, 당달령이 이것만 치면 계속 이렇게 짧게 빼는 거예요. 저번 몇 번째 본지 몰라. 이런 공을 계속 짧게 빼고 있는 게 공의 무게감이 본인이 치는 데서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좀 확실하게 더 그냥 풀파워로 치면 좋겠는데 저렇게 빼는 걸 꽤 많이 봤네. 3두에 힘이 들어가냐고요? 전 3두가 없어요. 아, 몸이 하나도 안 풀렸네. 예, 네, 탈모 생겨서 땜빵 있잖아. 저거 지금 낳고 있는 중이에요. 딱 보셨네, 6943님이. 자, 이 공. 비껴치기 치는 건데, 어떻게 치는 거냐. 두께를 얇게 치는 겁니다. 어떤 두께를 설정하나 보세요. 얇게. 지금 여기 있던 공이, 요렇게 가는 두께 정도, 이렇게 가는 두께를 맞았다는 거는 많이 얇게 맞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살발 해설을 하시는 우리 두께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께비 왔습니다. 두께씨라고. 넌 나한테 두께비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오늘은. 왜? 나랑 다리다리 만들어놔? 60, 80, 60? 자, 오늘은 우리 해커가 저한테 두께비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이 7발씩 쳤어요. 아이고, 하나만 더 치지. 그게 어떻게 우라가 빠지냐, 길게. 그걸 쳤어야 돼. 아,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당달이 여기서 나는 게임에서 진 거를 복수하겠다. 예상이닝 25이닝. 예상이닝 25이닝 봅니다, 여러분. 자, 1적구 요렇게 보내야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포지션이 조금 까려야지.
이분하고 쳐가지고 저번에 제가 발렸죠? 제가 완전 발렸죠? 자, 이거 큐 각도를 세워서 길게 만들어야지. 이건 이렇게 나가고 내공은 점점점 길어지게 큐 각도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 면을 따는 게 아니라 편한 두께를 설정하고 큐 각도를 세워서 회전을 좀 극대화시켜서 점점점 길어지게.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 같으면 당점을 좀 빼요. 이만큼. 그래서 풀스윙으로 뺐죠. 풀스윙으로 때려야 점점점점 짧아지지. 공 자체가. 이 뒤로만 안 빠지면 맞아있죠. 제가 뭐 독사 잡죠, 원래. 아, L이죠, 이거. 회전을 줘야 할 것 같아요. 회전 안 주면 앞으로 빠집니다. 좋아요. 최성원 선수 안 왔어요. 아, 누가? 여기? 여기 보이는 사람 최성원 선수가 있어요? 아니, 최성원 선수 아니겠지, 설마. 진짜 최성원 선수면 좋긴 하지. 고맙죠, 우리 방송에 보면은, 최성원 선수가. 에헤이, 너무 잡았다. 저 언주당호클럽에서 한번 봤어요, 최성원 선수. 키 크더라고. 아니죠, 이게 유튜브는 좀 틀릴 수 있지. 자, 수리가락. 자, 다시 바꿨어요. 바꾸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횡단인데 안 맞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뒤로 빼가면 이 탭으로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하프 쳐버리네. 지렸다. 지렸네요. 선수들 몇 분 보시죠? 아마 선수들은 보시더라도 멘트 안 하실걸요? 별로? 그냥 묵묵히 지켜볼걸요? 어떻게 하나? 아마추어들이 방송을 어떻게 하나 하면 보고 계실 거야, 선수들이. 웬만하면 멘트 안 할 거예요. 두꺼비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보고 있겠지, 선수들은. 안 그래요? 친분이 있으면 아는 척 하겠죠. 친분이 별로 없으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겠죠. 이렇게 빼고, 내공. 아, 앞으로 빼버렸어? 그럼 길지 않아? 그럼 길 것 같은데. 요즘은 당구 선수들 TV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도 연예인급은 되죠. 당구 치는 사람이 많고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뚱뚱하게 걸어서 요렇게 회전은 무회전을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많이 주면 안 되죠. 뭐요? 야, 이거 친 거야? 와, 역시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구 방송만 본대요. 아, 이거 당점이요? 당점을 찍어주면은 그림을 못 그려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이 공을 설명할 때 여기다가 이 마킹을 못 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당점을 찍어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다 하긴 너무 빡세요. 자, 짱꼬라 치죠? 뒤로 백 해서 회전을 다 준다면, 여기다 회전을 다 준다고 치면 약간 백을 해갖고 이렇게 와야지. 근데 이걸 안 친대. 봐, 이미 늦어버렸잖아. 초이스가 바뀌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야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주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당구가 초이스를 이것만 한다면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는데 초이스가 바뀌면 다시 저도 다시 봐야 하잖아. 자, 여기까지 회전 살려서
그래야 맞고 맞고 이리 오겠죠. 와, 회전 죽였어 이거는. 산티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는 회전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깊숙이 집어넣어서 했는데 마지막에 쿠션에서 뿅 하고 섰죠. 보코테 큐 세트 설명요. 보코테 스트레이트 70만원짜리에 큐가방 한박가방 7×4 아니다 7×4인가? 그거에 익스텐션, 줄판, 초크 케이스, 초크, 왁스, 장갑, 그립 이렇게 해서 69만원에 판매합니다. 큐는 제가 자신 있어요. 가격 대비에 좋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당달 고리나입니다. 당달 큐 고리나예요. 검계열. 타기다야 왔니? 노란공. 이것도 회전을 죽였죠. 앞으로 빠지겠지. 아, 알겠습니다. 많이 따라하세요. 어, 가, 똑바가. 나도 뭐 인사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오늘 잘 쳤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잘 쳤어. 예, 네, 안녕하세요, 쌉싸비우스님. 너 찾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또 찾을 거야. 아, 오늘 잘 쳤잖아. 자, 여러분 이거는 밀릴 확률이 이게 길게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빵 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빠질 확률이 높다. 이거 저희가 먼저 했어요. MBC가 나중에 한 거고. Q만 구매를 해도 돼요. 근데 가격은 똑같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면 됐지. 7중 1. 자, 20은 잘 치죠. 당다리. 20은 빠질 구멍이 없어요. 뚱뚱하게 칠 겁니다. 이거는 당달이 잘 치는 공입니다. 아, 무조건 Q만 살 수는 없으니까 가격은 동일이지. 어떻게 그 맞는 말이지, 여러분. 또 그 뭐 또 뭐 그 용품 뺐다고 그걸 다운 시켜달라면 안 되죠. 탕수육 좋지. 그거 많이 먹고 정신 좀 차려. 좋아요. 어, 들어가. 운전 조심해서 가라. 3시간 반 운전해갖고 와가지고 쥐어 터지고 다시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가려고. 힘들겠다, 또빠가. 기름값도 안 나오네. 요렇게, 설마 요렇게? 야, 이 공은 정말 잘 쳤네요. 지렸다. 자, 이 공은 여기까지 직선으로다가 직선보다 넘어가면 무조건 길게 나와요. 어? 아, 회전을 죽이고 치네, 많이. 와, 이분 스타일 알겠습니다. 당점 조절이 심하네요. 이 정도 당점 조절하려면 구력이 세야 돼요, 진짜. 구력이 많이 세야 돼. 구력이 약하면 당점이라 많이 해요.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치는가. 자, 이분은 이런 공이면 그러면 당점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도 안 칠 거야. 그죠?
당점으로 공을 맞추는 애. 아, 저도 초반에 30점 때는 이렇게 치려고 했어요, 진짜. 곱게, 당점으로 가게. 근데, 테이블 너무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포기. 이제는 씩씩하게, 탄력적이게. 자, 내리겠죠, 이렇게. 내리고, 맞고, 이렇게. 아, 대답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최성원 선수면 나중에 대답하겠죠. 여러분도 그러면 그럼 제가 한마디 할까요? 최성원 선수 아니면은 쫓아내요? 강퇴시켜?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냥? 안 하면 강퇴시킨다고? 그럴 순 없잖아. 자, 수리가락 12 정도 여기 아이고 여기 12 정도 맞으면서 회전 다 살려서 조 안 맞은 거야? 실화니 유튜브 강퇴 가능하지? 아, 그랬어요? 그렇게 멘트 했다고? 아, 전 몰라요, 그 멘트 하는 거는. 아, 진짠가 보네. 맞네. 어그로 아니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그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같은데요? 어그로 아닌 것 같아, 멘트 자체가. 이건 어그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멘트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니 누가 나보러 또 왜요 김지수님 왜?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집중합시다. 자, 얇게 쳐서 일적구가 여기까지 안 오게, 여기서 멈추게, 내 공은 지나가게. 일적과 많이 가게 보네. 참나. 하여튼 당달은 나랑 안 맞아요. 당달은 나랑 안 맞아. 아이고, 우리 내 안티팬 왔네, 이소님. 이소님이 제 안티팬입니다, 여러분들. 나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으면 뒤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손님, 이손. 여기 유튜브에 이손님 있잖아. 이손이란 닉네임이 나랑 나의 안티팬이라고 말했냐, 안 했냐, 자동아. 자, 오마워시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회전으로. 좋아요. 네, 말씀하세요. 30하고 35 차이가 만배 크죠? 만배. 자, 일적구 어떻게 컨트롤 하고 있어요? 아유, 커팅님 감사합니다. 비오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커팅님. 자, 여러분 밀어서 이렇게 회전을 잘 잡아야죠. 저 같으면 회전 많이 안 집어넣을 것 같아. 앞으로 나와야 돼. 이 정도 주면 됐겠다. 자, 지렸다. 네, 오랜만에 추측하는 것 같아요. 자, 큐거리가 나오니 안 나오니. 닭발 써갖고 팡 밀어서 투바운딩을 하면 먹어 있는 건데. 자, 허리로 해서 투바운딩이죠. 접시. 허리 아프다. 그거 하지 마라. 1.7라다. 허리 나간다. 고리나 검, 개, 열. 창룡님 보세요. 고리나 써있고
고리나 써 있고 저보로 고리나하고 롱고니하고 추천해달라면 제가 고리나를 하겠습니까? 롱고니 추천해주겠습니까? 그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고리나 추천합니다. 70만원부터 250까지 있습니다. 으쌰, 나이스. 30점 기준이 뭐냐고요? 30점 기준 뭐 0.9 정도 때리면 돼요. 0.9. 자, 뚱뚱하게 이렇게 빼고 0.1.3이면 사기지. 30점이 1.3 나오면 여러분 35점 나도 돼요. 평균 1.3 나오면. 난 얇게 안 쳤어. 좀 두껍게 쳤을 거야. 여기로 보냈어. 나 같으면. 자, 30 20 한 8 여기 맞아야 돼. 여기 당점을 상단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고 꺾기라고. 잡죠. 그렇죠. 1이닝당 한 개는 쳐야 돼요. 30점은. 그게 요즘 보통 기준을 그렇게 잡더라고, 요즘. 30점이 하나 치고, 그거보다 더 잘 치면 32, 3, 4, 5, 그거보다 못 치면 20, 21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요즘.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0.5. 이닝당 한 개 치면 0.5. 정확하죠 뭐. 득점 죽방에서 못 친 거 다 털어버리네 여기서. 에버포 저희 방송국 가면 있을걸요? 아니면 네이버다 치면 좀 나와요. 어느 정도 야 뒷방 길지 길 거야. 공 자체가 어렵다. 12이닝 좋네. 접시입니다. 접시. 이거 다이렉트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맞아가지고 다이렉트로. 아까비. 아니 딱 1 쳐요. 1 뭐 1.0은 무섭게 쳐요. 제가 딱 에버 1 칩니다. 에버 1. 해커 우승 했죠. 많이 했어요. 많이. 지금 12이닝 아 13이닝 같아요. 예, 포크테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포크션 나이스. 그럼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김영호님이 알아야 돼. TV에서 나오는 분들은 정말로 탑클래스예요. 탑클래스 선수들. 알았죠? 근데 TV에서 안 나오시는 선수분들은 비슷해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랭킹 A클래스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회전으로 쫑 빼는 거 잡아요. 쫑 빼는 거 여러분. 자, 봤어요? 쫑 빼는 거? 자, 내공 오고 이공 가서 지나가고 내공 지나가게. 봤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런 각도. 그 다음에 이런 각도, 더 올라간 각도, 이 세 가지를 쫑을 뺄 줄 알아야 돼. 앞돌려치기 할 때는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넘쳤죠. 넘침스. 아마 오늘은 이거 방송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저요? 선수할 마음은 없는데 저는? 저는 그냥 즐길 거예요, 당구. 저는 당구 즐길 겁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당구에. 선수 안 할 겁니다. 저는 즐길 거예요, 당구를. 김행직 선수는 어릴 때부터 당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잘 치겠지. 김행직 선수 그래도 20년 구력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하러 제 당구에 앞으로 제가 선수하려면 한 10년은 쳐야 선수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쳐요. 그때 나이 50살인데 그냥 즐기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즐길 거예요 저는. 야 오늘 이거 많이 치네. 오늘 많이 치죠 이거? 짧게? 아니면 횡단. 자, 좋고요. 20. 자, 이렇게 회전 주고. 아니다. 이거 안 친다. 접시기 친다. 3뱅크. 야, 아깝이. 방금 짱콜라를 밀었으니까요. 여기서 감기겠지 이렇게. 밀었잖아요. 미느님이 강했잖아. 축 밀으니까 스타트가 짧은 각이니까 밀었으니까 여기서 안 맞고 들어왔을까. 이렇게 감기죠. 그렇죠. 배가 시작해서 30알 남으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냥 창갑이 5만원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재밌게 친 거예요. 130알이 되면은 6만원 가져가는 거고. 이해하셨죠? 식스몰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짧게 빠지겠죠. 뒷방 뒤로 힘. 죄송합니다. 누가 탈모예요? 자, 맞춰서 부드럽게 와서 당점 줄이고 이 정도 당점. 짧죠? 오, 맛있어. 아니 뭐 액션이 왜 그러니? 아 이러면 안 돼.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액션이 그러면 안 돼. 안 맞았다고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이런 거 액션 줄 이제 서로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두 번이나 그러잖아. 이러면 안 돼. 상대방 가는 거야. 그냥 본인이 치고 본인이 안 맞았다 제스처를 했는데 맞아버려. 가는 거지. 미안하니까 이제 빼줘야지. 이건 미안하니까 빼주고. 자, 여기까지 밀어넣어서 뒤로 뚱뚱하게 밀어가지고 뒤로. 자, 지나가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오고. 좋습니다. 자, 회전 많이 줬죠. 그럼 이렇게 뺀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꼬미로 2점. 좋습니다. 지금 한 17이닝 정도 될것 같은데 느낌상 16이닝 16이닝 합니다. 자뭐 이것도
자 이렇게 내렸다 큐각돌 높였다 자 여기로 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얕게 맞고 이렇게 두 개 맞으면 앞으로 빠질 확률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아 좋습니다 김도경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하, 여러분들 좀 한두 번 놔두면은 대화를 끊으세요 이상천 선수 김혜지 선수 이 멘트를 끊어 나중에 서로 카톡 물어보고 서로 대화해요 그런 건 좀 한번 그냥 그냥 넘어가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또 당구에 집중해야지 뭐 저 무시합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저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이렇게 빼고 회전 다 살려서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나 방금 저 동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뚱뚱하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1점 어 빵꾸? 빵꾸가 맞았긴 한데 그러나 얇게 쳐서 이렇게 보내고 제 돈은 돌아가죠 저런 집중해야지 자 빵꾼데 여러분 앞으로 빠질 확률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 두께를 여기 맞춰야 돼요 여기 맞춰야 돼 진짜로 정말로 정교해 야 지렸다 지렸습니다 나랑 칠 때 저 개발랐는데 이 은천님이 오늘은 조금 안 맞네 테이블이 맨날 바뀌어요 이 테이블은 어쨌든 부드러웠다가 어쨌든 뻑뻑했다가 2점 나랑 칠 때 다들 잘 친다고? 설마 너 언제 한번 칠래 자동화? 내가 자동화 너랑은 나중에 야방으로 포켓 친다니까 포켓? 니가 얼마나 포켓을 잘 치나 보려고 언젠간 내 치겠지 야방을 하겠지 너랑 포켓 치는 야방을 언젠가는 그때 한번 혼내줄게 참고로 나는 포켓을 안 쳐 지금 너는 이길 것 같아 내가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쳤지 어렸을 때 20대 때 아 좋아요 오 20대 때 쳐봤어 20대 때 그니까 내 자동이 치는 거 보니까 뭐 안 돼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얼굴 안 돼 당구 안 돼 포켓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어렸을 때는 8점까지 쳤는데 그때는 9점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 한 6점 치겠지 뭐 6점 지금은 일로 와 한번 언제 와 한번 이놈의 새끼야 한번 와 얼굴 무조건 안 되죠 자동이는 당달한테도 안 돼 얼굴 난 죽어있어 맨 나한테 카톡이나 보내고 아침 오후에 전화나 했었고 나 못자게 잠 못자게 하려고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79년생 중에서 나보다 얼굴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근데 말 안 해 누구라고는 보호해줘야지 에디 목수님도 뭐 죽어있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한테 다 죽어있지 뭐 참 신경 안 써요. 지금 당달 이기고 있어 많이. 야, 자 뒷방, 나이스. 광풍이는 솔직히 말하면 광풍이는 애가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 좀 느끼해. 잘못 보면 한 45살, 잘 보면 35살. 광풍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걸려. 20님 결풍선 10개 땡 큐 쌉싸. 광풍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누구보다도 이겨 있다. 키키키키키키.
아 진짜로 광풍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잖아 나이가. 어찌 때는 젊어 보이는데 어찌 때는 좀 이상하게 생겼고. 너는 죽어있다고. 야 너 자동식과 나가서 거울 보고 와. 너 나가서 거울 보고 와.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겁이 나 보고 와 임마. 내가 쫓아냈어 자동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지방지차인데 나 멋있다고. 다 멋있다고 그러는데. 면 따서 여기로. 아 감사합니다. 30 초반은 오바고요. 30 중반으로만 봐주세요. 아니 뭐 깡패예요 제가. 매너 좋은 두께씨입니다. 지금 BJ는 매너 좋은 두께씨. 아 저요? 그럴 수도 있지. 나가 멘트 나중에 해줄게요. 쌉사비우스님이 아프리카로 들어오면 제가 나가 멘트 한번 해줄게요. 아프리카 들어와서 제가 쌉사비우스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 멘트 한번 해줄게요. 듣고 싶으면 쌉사비님이 오세요. 아프리카로. 아 이따가 방송 끝나고 카톡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깝이 7점 14점 2배 남았네요 점수가. 남은 점수 아 저랑 아 제가 제주도 많이 갔으니까. 아 그러진 않아. 다 먹어있진 않아요. 19이닝이랍니다 대충 쳐도 뭐 이런 넘죠. 확실히 점수가. 샷드. 자, 밀어넣기인가요? 밀어넣기. 알았어, 자동아. 12월 13일 날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그냥 아니 해커가 김은국 씨 따라하진 않죠. 그냥 하는 거지 지 멘트지 뭐. 뭐 굳이 해커가 김은국 씨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앞에 있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빼고 지나간다고? 실화야? 야 아깝이. 아니 쪼갱아 어차피 자동이는 내가 무조건 얘기한다. 짐은 개망신 당한다. 네 광고 붙었습니다. 저희 자 아니 자동아 광풍 이기고만 안 되냐? 자동아 나 먼저 말고 25점 광풍 이기고만 안 되냐? 79년생? 나는 좀 한참 있다 치고. 지금 많아, 79년생이. 나 이기면 당달이 튀어나와야 돼. 여기까지. 회전 뺄 거예요. 회전 조금밖에 안 될 거야, 이 형님은. 많이 집어넣잖아. 나이스. 많아, 지금. 지금 당달이가 79년생에서 최고종 복스지. 현재는. 아직 우리 방송에 나온 사람 중에서 79년생은 아직 당달이 1번이야. 네, 79년생이 많습니다. 77년생도 많은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79년, 77년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거. 자 여기까지 좋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실하겠죠. 몰라요 왜 많은지. 79년생들이 맨날 놀았나 보죠. 저 오늘 80화 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왕못난이지. 우리 방송을 많이 보고 쳤어야지. 이제 좀 배웠다고 가서 치니까 스파이시 발죽죠. 당분간 일주일 동안 치지 말고 방송 좀 보고 치세요, 왕못난님. 알았죠? 30점이나 다섯 명 쳐서 몇 점 치는데, 왕못난님. 데리고 와요, 여기로. 여기로 데리고 와. 몇 점 치는데요, 왕못난님. 한번 보자. 3점 다섯 명하고 왕못난님하고 쳤는데 왜 80알을 쳤을까? 과연 몇 점을 칠까, 왕못난님은? 어? 한 27점 치나? 24점 치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점 쳐요, 왕못난님. 얼마나 못났는가 보게. 얼마나 못났으면 옆에다 왕자까지 붙였겠어. 몇 점 쳐요? 3점 아니겠지. 30점? 아, 그럼 할 말 없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 3점 6명 치면 할 말 없지 뭐, 그거는. 에이, 그거는 뭐 왕 못난 거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 또 뭐 점수가 낮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잡힌 상황이야? 야, 이거 잡히는 거야? 자, 하단 주고 여러분, 자, 큐꼬리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살짝 올라가면서 얇게. 원래 어렸을 때 자신감은 많았어요, 제가. 자신감 2바입니다. 아, 정모형 동생이라고요? 정인영님 구독. 정모형 동생 중에 30점이 없는데? 참나. 전화 한번 해왔구만, 내가 정모형한테. 자, 1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20이닝 된 것 같은데, 21이닝? 몰라요, 저도. 해커가 죽방 셀프인 게 한두 번이야지. 몰라요. 김아님이 찾아보셔야 돼. 그렇죠.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여러분. 짧아요. 자, 여기서 쳐야 한다. 어떤 거 쳐요? 두께가 좋아하는 접시. 두께가 좋아하는 접시. 깊숙이 집어넣어서 회전 빼고 뒤로 빠지면 맞게. 앞으로 빠져도 좋고. 야, 뭐니 이게.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아, 롱곤이 만화피카야. 맞아 맞아, 이분 쓰는 거 롱곤이 만화피카입니다. 일명 양아치큐. 양아치큐라고 저는 불러요.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Q는 분명히 좋습니다. 저거 좋기는 해. 점수 30대 30. 후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거 빅. 야, 진짜 대회 때 빅상이나 봐. 미쳐버리지. 접시 회전은 뭐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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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골라서 쳐야죠. 방금 같은 거는 저 같으면 이만큼만 주고 두껍게 쳤죠. 여기 주고 두껍게. 네, 많습니다. 보시고 나서 카톡 주시면 됩니다. 쪼갱이 왜 네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강제 퇴장 당하지. 참 답답하네. 야, 뭐 집중력도 이상해졌는데? 접시 중상단은 없지. 접시에 중상단이 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 강퇴당하면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쿠드롱님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회 끝나고 드신 양주? 저 양주 안 먹었는데. 언제 양주 먹었지? 아, 그 전주 가서 먹은 거요? 그것 때문에 개됐죠, 완전히. 그것 때문에 개됐어요. 접시로 중상단으로 친다고? 여기 중상단? 여기 중에다가 놓고? 말이 되니? 역회전이 조금 들어가야지. 그냥 좀 보세요. 보시면 고리나큐 괜찮은 거 있으니까. 고리나 그 고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세요. 그냥 일단 보시고 어느 정도 생각한 다음에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EQ는 어떻다 EQ는 어떻다 설명을 해줄 수 있지. 하우스키 조금 당구를 좀 어느 정도 치면 하우스키가 살짝이 안 좋긴 해. 힘이 딸린다거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밀어야죠. 여기까지 밀어야죠. 자, 마무리. 후구 있니? 후구 있어야지 이거는. 그래야 재밌지. 후구 있어야 재밌죠, 여러분? 후구. 후구 있어야 재밌지. 자, 후구! 후구 갑니다, 여러분들. 현재 몇 이닝? 25이닝. 제가 정확히 맞췄죠, 25이닝,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맞췄죠, 25이닝. 35 나누기 25. 1.4. 에버 1.4. 넣을 수 있어요. 초고 당첨 틀려. 여기 주는 사람 있고, 여기 주는 사람 있고, 여기 주는 사람 있고. 대신 말씀드리는데 밑에는 주지 마세요, 여러분. 상단에서 움직여서 찾아내세요. 알았죠?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상단에서 찾으세요, 당첨을. 여기서. 두께는 반절이나 더 두꺼운 두께. 반 두께보다 두꺼운 두께나 반 두께. 8분의 5 두께 좋죠. 와, 이거 또 가나요, 후구? 후구 가서 또 16점 맞는 건가요? 이 형님 16점 맞았는데, 저번에. 해커한테. 저번에 후구 들어가서 16점 맞았잖아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나머지 1점. 나머지 1점. 유튜브 각입니다. 나머지 1점. 아, 이게 허공에 떴다. 야, 이렇게 쳐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쳐야 하거든요? 여기 꽂히면 뒤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꽂히면. 뒤로 빠질 일은 없어. 저는 레슨이라고 치면 안 되면 잘 찾아보면 있어요, 제 거 두 개. 야, 여기서 이거 친다. 와, 막 간다. 야, 여기서 이거 친다. 와, 개쩔린다, 진짜. 와. 야, 토대에서 이거 친다, 여기서. 야, 어떻게 얼마나 자신있으면 이거 세워치기를 할까? 저 지린다, 지려. 야. 와, 진짜 저게 처음 치네요. 대박이네. 와, 다들 친다, 와. 뭘 다들 쳐, 니가 뭘 한다고! 나가, 이 새끼야! 니가 뭘 한다고 다들 친다고, 거기서, 씨. 우라치하지. 진짜 지리네요. 1점.
거기서 뭘 다들 친다고 그래. 자, 얇게 치는데 박 익혀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운 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공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공이에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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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점 죽이고 밀어야지. 밀어야 돼요. 자, 외전스 3점 바리오스. 이거 재밌네. 간만에 방송하는데 알수 잘 나오네. 3점. 자, 이거 치면. 자, 3점. 4점. 승부치기 한번 비겼으면 좋겠죠? 근데 비기 점수가 아니네. 4점을 치고 나가서. 자, 이거 어렵다. 뚱뚱하게. 뚱뚱하게. 앞으로. 진짜 뚱뚱하게 막 가자. 얇게 치면 L이다. 참, 이걸 뚱뚱하게 안 치네. L이는데. 포켓친 내가 봐도 L이었어, 이거는. 이건 L이었어요. 저 같은 뚱뚱하게 쳤어. 뒷방으로. 4점? 4점이면 뭐, 솔직히, 4점이면 솔직히, 초고, 아니, 후군 3점 치면 솔직히, 이러고 있지 않나? 먹었다고? 속으로? 아, 그잖아. 먹어 있잖아, 솔직히. 4점이면. 안 그래, 여러분? 4점이 먹어 있는 거 아니야? 1점. 몰라. 보석발을 먹든 밥 한 발을 먹든 난 안 주고 다 상단 준다니까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어? 어? 야, 재수 좋았다. 재수 좋았어. 2점? 자, 얇게 가자니 여기서 뭔가가 보이고. 얇게 안 가네. 에레 3점. 자, 일자 아닌가요? 야, 대회전 초이스 질이고요. 확률 완전 좋은 것만 쳐요. 초이스 자체가 지금 보니까. 자, 4포인트 치면 앤더슨 각. 앤더슨 자기가 당달 당구는 뭐다? 자만하면 안 된다. 당구는 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여러분? 당구는 끝날 때까지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 치는 거야, 접시 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우라가 쫑이 보이긴 했는데, 이게 우라가 좀 보이긴, 쫑이 나왔어. 우라는 쫑이었어요. 이거 5만원 쳐야지. 너무한다. 에이, 너무한다. 아니, 설레발은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멋지게 치려고 지금 저거 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은 다음번에 초구 뺄 확률이 높아요. 봐봐, 초구 뺀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집중이 떨어져. 초구 빼. 뭐 한두 번 봐요, 이거. 이제 한 점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뭐야? 아까 이겼으면 더 멋있는 그림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까 쳤으면 더 5점치고 이쁜 그림이지. 이게 뭐, 이게 뭐가 이쁜 그림이야?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 유튜브. 참나, 진짜. 끝났어. 에이씨! 다 나가! 뭔 거야 지금? 16점을 못 쳐갖고 못 이기는 거야. 아직 뭐 하는 거야 지금? 16점으로 올려. 16점을 아니, 쳐야지 이기지. 지금 유튜브 가게에서 아니, 지금 테이블이 짧아질까봐 살리는 거야. 지금 테이블이 많이 짧거든. 알긴 알지. 이번에 못 치면 진짜 반성해야 한다. 이번 못 쳤으면은 방종했어야 돼. 35점이 초구 두 번 뺄 순 없잖아.
한 번은 빼잖아 선수들. 그렇지. 근데 두 번은 안 빼잖아. 딱 스타일 알잖아. 아 재밌네. 재밌네. 25이닝 에버 1.4 4.4점 0.0점 엔드 다시 몇 점? 됐어. 다음 공이 어렵네. 그지? 뭐 당달 정도면 뭐 윤찬 엄마는 뭐 게임만 치면 승부치기네. 뭐 이거 당달 이거 뭐 이거 맞아 있지 뭐 당달. 당달 형도 본인만의 마이웨이가 항상 있는 형이야. 아니 나는 진짜로 선수들 있잖아. 여기 치는 직방 어떤 선수들이건 초이스를 보거든 맞추거든. 난 당달 건 못 맞추겠어. 당달 형이 진짜 마이웨이가 있어. 진짜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치는 초이스가 나랑 좀 많이 틀려. 있어. 옛날이랑 많이 좋아진 건데. 와. 본인만의 마이 그게 있어. 마이웨이가. 어 있어. 아니 좀 많아. 2점 쳤지. 어? 아 됐어. 템이 많이 짧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게 조금 아까 다 매기는 거야. 뭐 끝났네 이제 여기서 거짐. 그래, 뭐, 일부러 근데 아까 전에 그 접시가 7만했어. 근데 나 접시 아니고 나는 5만 칠 줄 알았거든. 접시가 7만했어. 야 34점에서 세워치긴 지렸다 진짜. 개지렸다. 야 그럼 어떻게 그걸 치냐? 스테판 비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야스 그건 줄 알았어 나는. 야스퍼스. 와 빠지면 뒤로 들어가지 뭐 이거. 뭐 빨간 공 올라가고 저거 맞고. 좀 잡아놓고 자 뭐 이 구멍 이걸 기대할 거야? 아니야 저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제끼라고 어? 잘해야 돼.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어퍼컷이잖아. 이렇게 돌고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어퍼컷인데. 야 얇게 키스. 야 확실히 제끼 났다. 오래? 오? 오래? 오? 야 또 들어. 야 이거 빼라고도 못 빼겠다. 대박이다. 아니, 야. 이거는 빼라고도 못 빼지 어떻게 빼? 야. 야 이거 빼라고도 못 빼겠다 이거 진짜. 이건 대충 치면 맞는 공인데.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유튜브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꺼워. 빨갱이 두꺼운데 그래도 퉁 튀겨서 맞지. 진짜 막장 드라마네 이거. 그죠 막장 드라마죠? 이거 막장 드라마? 우라가 쓰냐 안 쓰냐? 우라 썼네. 제끼라 우라 썼는데 어퍼컷은 없어. 아 이거는 이게 단단 쪽은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어퍼컷은 없어. 야 이건 어렵다. 오머웃이나? 오머웃이네. 큐 스피드가 부드럽잖아. 이게 키쳐야지 작게 여러분. 자기가 오, 지렸다. 제가 방송한 건데. 아 잘가. 이게 대회여 봐. 얼마 떨고 있을까 하나 치고. 어? 스코어판 내려주고. 얼마 떨고 있을까 여러분. 집중 많이 하죠. 스트로크 빨리 안 나가잖아. 어? 이건 넘쳤다. 와! 야. 야,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4점 치고 승부치기 몇 번 한 거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아니야? 지금 두 번 빼고 4점 한 번. 네 번째. 어. 와, 네 번째. 야, 명경기였다. 진짜. 여러분, 박수 쌉싸비우스. 야.